네, 안녕하세요. 청년용달 김은성입니다. 네, 오늘은 10월 28일인가요? 네, 10월 28일 금요일이고요. 현재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. 네, 오늘 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면은 그 아기가 코가 좀 많이 나오고 좀 코도 좀 막히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아기 소아과를 갔다가 왔어요. 그 택시 타고 가라고 하려다가 그냥 제가 그냥 같이 가준다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기 병원 갔다가 이제 집에 다시 이제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. 오늘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. 저 처음에 안개가 짙어가지고 네 안개가 아니고 미세먼지네요. 굉장히 뿌예요. 와 농도가 야 이거 마시면은 진짜 이거 아니 마스크를 KF94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아침 일찍에 봤을 때는 그냥 저기 안개 같았어요. 근데 지금 원래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은 거쳐야 되거든요. 뭐 구름 낀 날씨여도. 근데 와 미세먼지가 그냥 장난 아닙니다. 오늘 가을이랑 가을에 좀 심하죠. 겨울 되면 좀 나아지고요. 그러니까 봄이랑 가을이 그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. 아마 중국발 미세먼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게 왜 미세먼지가 심하냐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로를 떼잖아요. 난방. 그게 어마어마하죠.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맑은 날씨로 시작하고 싶은데 차라리 안개였으면 좋겠어요. 안개면은 약간 그 뭐라 그러지? 운치 있다 그래야 되나? 약간 느낌이 있어요. 그 안개가 주는 그 그윽한 느낌. 그 미스트. 안개가 주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느낌? 약간 그런 신비로운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데. 아무튼 아침을 미세먼지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지금 첫짐 잡은 거는 아산 영인면에서 그 오산 갈곡동 가는 라보짐을 잡았고요. 일단 지금 아산에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평택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오산이면 어차피 바로 내려가면 바로 평택 진이면이거든요. 평택 진이면이니까 뭐 거의 뭐 평택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. 여기서 평택 쪽에서 이제 물건 내리고 오산에서 물건 내리고 평택 쪽에서 이제 밥을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코를 봐야죠. 만약에 장거리가 있으면 장거리도 지금 갈 예정입니다. 아무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월동에서 물건 내리고 근처에 이제 짜장면 집이 있더라고요. 짜장면 6,000원에 이제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짜장면 먹고 그리고 이제 일어서 하나 잡았습니다. 그 화성 장안면 쪽에서 아산 신창 집 방향이죠. 집 방향 가는 짐을 잡았는데 호이스트 상차예요. 아 그 일이 딱딱딱딱 연결은 안 돼가지고 일단 잡았는데
솔직히 집 방향으로는 안 잡으려고 그랬거든요. 집 방향 가면은 집 방향 근처에는 일이 잘 안 떠요.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일단 잡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늦게 나와가지고. 아 근데 아까 짜장면 한 그릇 딱 먹었는데 맛있네요. 6,000원에 딱 옛날 짜장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고춧가루 뿌려서 먹는데 딱 모자르게 먹었어요. 모자르게 먹었는데 약간 아쉬우면서 맛있는 거 있죠. 예전에는 막 진짜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배부르게 먹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너무 배부른 것보다는 소량을 먹더라도 공복이 살짝 남으면서 그 여백의 미라고 할까? 뭐 그런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점점 뭐 드시는 양들이 줄는지 알 것 같아요. 화성으로 아무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지금 호이스트로 실었는데요. 보시면은 자동바 두 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 움직이게 묶어놨죠. 밑에는 그물망을 해놓고 그 자동바가 남는 부분은 그냥 파레트로 그냥 눌러줬습니다. 이러면 안 펄럭거려요.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.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. 근데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당길 때는 이게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일단 최대한 도로 달리다가 포트홀 있잖아요. 포트홀 보시면은 포트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포트홀에서 저게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밤에는 이렇게 안 묶고 다니거든요. 밤 같은 시간대에 어두울 때는 도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바를 이렇게 하고 가면은 모르고 이제 도로가 어두우니까 안 보이다가 포트홀 밟으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. 제가 예전에도 밤에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건데 낮에는 도로 상태만 잘 보고 다니고 국도로만 다녀도 안전해요. 일단 운전에 집중해야죠.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.